이번에는 김용남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왕, 오빠나 왕, 그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, 무속적으로 봤을 때, 그 왕자, 다시 한 번, 그 왕을 왜 새기는 거예요? 손바닥에. 그 왕 새기면 왕 되는 거야? 그거는 아니었던 거고, 그거는 아마 그, 지금 그 뭐, 도상가 뭔가 누가 옆에 계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잖아. 그리고, 지금도 있어요, 지금도. 그렇지. 그리고 또,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잖아요. 그치. 그 왕자를 손에 새기신 게, 윤 대통령이. 네. 그거는, 우리가 큰, 나는 그렇게 하거든. 집안에 큰 가구나 막 이런 게 우리 신도들이 이렇게 사고, 아니면 새롭게 들어올 때는, 임금 왕자를 써서 거꾸로 해가지고, 그 침대가 됐건, 장롱이 됐건, 뭐 이런 가구나 가전제품에 뒤에 붙이라고 하거든. 그건 동토 같은 거, 동토.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될 때 잘못 들어왔다든가 아닌 날 들어왔다든가 기운. 그렇지.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뭐 거기에 TV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자리와 시간이 윤 대통령한테 안 좋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도사가 그거를 갖다 써서 이렇게 나가서 그거를 갖다 비방으로 안 좋은 걸 갖다 눌러주게끔 한 것 같아. 알려줬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날 그 뭐 이렇게 대담회나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런 프로였을 거 아니야. 그 시간대에 그 자리가 안 좋으니까 너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왕자 써갖고 가라. 그래야 탈이 없다. 이러고 알려준 것 같은데 그게 탈이 됐잖아. 지금은 그게 문제가 자꾸 되고 왕입니다. 이게 됐잖아. 근데 무속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. 그러니까 아닌 시간에 안 좋은 게 기운이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.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동토가 나지 않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윤 대통령님한테는 근데 그 참 웃긴 게 그거는 기물들, 물건들, 가구나 가전제품에 이런 건데 사람한테까지 내가 적용이 된다는 걸 그 도사한테 배웠어. 내 그 옆에 있는 지금 무슨 도사? 천공. 천공인지 머털인지 그 양반한테 배웠어.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. 사람은 아닌 거야. 그니까 요새 뭐 그게 나와서 그거 가지고 지금도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도 대두되고 그게 망신처럼 나오고 있잖아. 그리고 같은 이제 그러니까 물건에 하나인 거야. 물건에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야 그게. 아무튼 무속적으로는 동토를 잡기 위함이야. 사람은 안 된다는 거.